이거 두 개 다 하는데 내가 20분 안쪽으로 끝낼게. 선생님 걱정하지 마.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 원입니다. 이렇게 오후 햇살이 이쪽에서 비추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무진 두 대가 출고되는데 주제 뭘로 할까, 심페이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카니발을 사서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튜닝 때문에, 즉 이것 때문에 카니발을 사는 이유가 발생을 한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영상 담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예요. 스노 화이트 펄 차량 1차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ABB 차량 두 대 비교 저희가 영상 담겠습니다. 우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인정 외장의 특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 1차형 어닝에 달리는 하이루프가 없죠, 심표님. 그리고 1차형 어닝 같은 경우에 펼치는 거는 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제는. 즉, 돌려서 가볍게 다리 내려주고 이제 숙달이 되니까 간단해요.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 다리 딱 내려주고 이때 차체 기스 나면 안 됩니다. 기스 안 나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리 펼쳐주고 올려주고 또 사정 없이 또 돌려주면은 일체형 어닝이 펼쳐지죠. 자, 다시 앞쪽에 놓고 뭐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려나 심표님?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보신, 아, 천천히 하자고, 뭐, 세월이 뭐, 얼마나 뭐, 시간, 뭐. 이거 두 개 다 하는데, 내가 20분 안쪽으로 끝낼게, 선생님. 걱정하지 마. 치다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겨주면 텐션. 그리고 앞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다리를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일명, 어닝. 설치가 끝나고, 여기에 아트원 글로벤 어닝 월이 있죠. 어닝월 치면은 캠핑 준비 끝.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차박 캠핑, 황제 차박 다녀올 예정인데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아톤 24에 한번 다음 주 중에 올리겠습니다. 자, 후속 쪽 비춰주시죠. 후속 쪽에 이렇게 보조 제동등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반사가 아닌 비반사.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는 안 보이네요. 아직 유리막 코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뛰면은, 아, 뛰어도 돼요. 어차피. 번호판은 이미 등록을 했고요. 자, 바디킷 장착되어 있고 후속 쪽 열어봐야 돼요. 오늘은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뭔지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뭔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비춰주시는 안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네요. 맞죠? 네. 네, 그리고 이 딱지, 오,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침대 시트 인증 스티커입니다. 즉, 이 차는 딱 보면은 이제는 9인승이 아니고 6인승 황제 차박으로 살아간다. 즉, 구조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싱킹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킹 공간에는 아톤의 완성품이죠. AP330 3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올인원이라고 하죠. 아톤에서 네. 오랫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 스펙코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 쓸 수가 있고 소화기가 여기로 온 이유는 휴즈박스가 측면 쪽에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일반 고객들은 휴즈박스만 점검하면 되는데 사실은 전기장치 신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휴즈박스 점검할 일도 없어야 돼요. 맞죠, 심폐님? 이렇게 돌려주면은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우, 깨끗하다. 자, 이 상태에서 침대 모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 릴렉션 시트야, 이거는. 맞아요. 네, 요즘은 거의 다 릴렉션 침대 시트로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아, 그리고 또 3세대 카니발에 대해서는 또 기존 황제 시트 이벤트 한다는 거, 전국지사에서. 요거 내려가는 사이에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판이 내려왔을 때 방석과 등판이 층이 재기 때문에 당겨주는 버튼이 있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위해서 방석 부분을 등판과 딱 완벽한 수평이 될 때까지 당겨줍니다.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그리고 언더서포트도 뭐 펼쳐보죠. 뭐 언더서포트도. 자, 원터치 삑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맞죠, 심지님? 네. 자, 2열에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뒤보기를 되어 있죠. 즉, 회전 시트가 감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운전석 앞쪽으로 밀면은 당연히 전동 침대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고 테일게이트가 닫히죠. 예, 그리고 침대 시트 보여준 김에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연장. 즉,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고 팔걸이를 이렇게 끼워주면은 최대 침대 시트가 몇 가지? 1850.
1900까지 나옵니다. 예, 재봐야 될 것 같아. 뭐 모터마루 도벤에서도 얼마 전에 흥나는 캠핑과 아주 멋있는 영상 찍었는데 정말이지 전동 침대 시트는 아투원 리폼의 꽃이죠. 맞죠, 심피디님? 네. 예, 그리고 전기장치도 한 번 붙여주시죠. 전기장치 완결입니다. 즉 패널이 이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리고 220V 아울렛, USB 아울렛, 12V 아울렛이 끝! 이렇게 하면 전기장치 패널은 끝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회전 시트와 침대 시트가 가미되고 외장 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됐다 하면은 사실은 뭐 카니발이 아트원에 고마워해야 되나 싶어요. 맞죠? 네. 자, 이렇듯 카니발을 사서 튜닝을 한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튜닝 때문에 카니발을 사는 분들이 많다. 그 중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이 다수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뒤쪽 차, 이쪽에다 비춰주시죠. 앞쪽 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분 내로 끝내려면은, 맞죠, 심피디님? 자, 외장 쪽은 사이드 스텝, 그리고 날렵한 하이루프, 아트원의 자랑이죠. 예, 그리고 재질이 뭐라 그랬죠?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차도 한번 비춰주시죠. 앞쪽 차는, 오! 바디킷에 듀얼 모플러가 되어 있네요. 맞죠, 심피디님? 네. 저 이거 안 열어봤어요, 뒤에.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꺼놓은 것 같다. 자, 뒤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싱킹 공간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싱킹 공간은 아무것도 없죠? 전기장치가. 아, 전기장치 빼셨구나. 네, 전기장치 뺀 그 트렁크 수납 공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기아에서 지급한 품목 있고 덜렁덜렁하지 않게 해서는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죠. 딱 보면 알아. 이것도 릴렉션 시트네. 맞아요. 그죠? 이때 캠핑 장비들이 이렇게 실려 있으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고요. 릴렉션 시트는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온다는 사실. 그리고 실내가 코튼 베이지네요. 네. 컬러가. 그리고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층이지기 때문에 또 당겨주지만 정말이지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뭐 1000대 이상 나갔지만 뭐 AS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맞죠? 맞죠. 예. 그리고 언더 서포트도 올려봅니다. 왜냐? 출고 전에 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죠? 릴렉션 버튼. 맞죠? 시트가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는 릴렉션 승차 시에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취침 시에도 언덕에서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딱 펼쳐지고 역시 최대한 침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고 꼽아주면 역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최대 1900 사이즈고 2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은 당연히 침대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고 테일 게이트가 닫힙니다. 맞죠, 신피님? 네. 더 뺄 수도 있어요. 즉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치면은 거실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번 차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뒤쪽부터 하려니까 정말 이상해요. 네. 자, 측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자, 1열 쪽 비춰볼까요? 자, 외장 쪽은 전후 바디킷 사이드 스텝,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필름으로 했네요. 그리고 외장의 하이루프 디자인 정말 멋있어요. ABP 컬러 주행 중 영상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감상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내 쪽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실내 쪽 보여주시죠. 오래간만에 코튼 베이지 컬러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보조 모니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왜 해요? 빵빵한 쿠션 30mm 이상,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고요.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1열 쪽 코튼 베이지 보고 있습니다. 저 후석 쪽에도 마찬가지 1열 쪽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열 쪽 오픈했습니다. 2열 쪽은 바닥 쪽에는 평탄함인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코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의 조화.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요트 바닥은 뭐 다크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쪽도 한번 설명을 해야죠. 제가 들어갈래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아. 자, 현재 저는 회전 시트 디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원 회전 시트 특허 출원 중인데 중요한 것이 한 레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네바로 된다는 사실. 더불어 이렇게 스위블링, 뒤복의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죠? 깔끔하죠? 네. 네,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카니발 사시는 분도 있다니까. 정말 제가 설명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리네요. 코튼 베이지랑. 그리고 상부에 아트원의 자랑이죠. 하이루프 전체 디자인을 한번 싹 훑어주세요. 즉, 일곱 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없습니다. 주행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쁜 거,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야간에 운전 시 방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여름철에 짱.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모니터가 아트원의 큰 자랑이죠. 이 대형 화면 그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손피디님. 네. 그리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3시간 정도 시청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끊기지 않아요. 스카이라이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맞죠, 손피디님? 너무 아니 스카이라이프 상호를 너무 대놓고 아무튼 이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본 차량은 ABP 차량의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버전, 그리고 코튼 베이지 바닥은 그레이 컬러 살펴봤고요. 자, 뒤쪽 차도 한번 1열, 2열 살짝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뒤쪽 차로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죠. 괜찮아요. 저 모니터.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자, 어떠신가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카니발 산다는 분들 많고요. 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도 비춰주시죠. 즉, 실내 쪽에 앞차와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이쪽으로 햇빛이 너무 강한가?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앞차와 다른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네. 기아 순정 하이룸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리문 시트는 안 돼 있습니다. 목 쿠션만 되어 있고, 대신에, 우와, 좋다. 뭐죠, 이게? 카본 핸들. 카본 핸들. 진짜 카본이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미끄럽지 않아 땀차는 거 방지. 정말 드라이빙 오 끝내줍니다. 자, 열선은 이 부분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냉온 커블더.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총 네 개의 냉온 커블더.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에 있는 냉온 커블더 부품과 동일합니다. 자, 앞차하고 너무 틀려요. 앞차와의 색상, 그리고 뭐 네온 커블더 유무, 핸들 유무, 디럭스 리문 시트 유무, 그리고 바닥도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자, 2열도 한번 오픈해야 되죠. 바쁘다 바빠. 막간에 지금 시간이. 자, 2열 쪽에 바닥 쪽 뭐죠? 다크 브라운 컬러죠, 맞죠? 네. 평탄함이 다크 브라운 컬러로 했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청결 유지가 아주 아주 편리하고, 역시나 스위블링 회전 시트 되어 있고요.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니터. 그리고 모니터가 꺼졌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오늘 심피디님이 좀 시간을 줄여달라고. 아니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은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 쪽은 전체적인 큰 틀은 동일해요. 회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는 황제 차바 6인승 맞죠? 앞 차량도 마찬가지로 코튼 베이지 ABP 컬러 똑같은 동일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분이 퀴즈 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뒤부터 쫙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앞에 영상 안 보면은 답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앞에 차와 뒤에 차, 앞차를 GV399, 뒤차를 GV400번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99번 차와 400번 차량의 다른 점 다섯 가지 이상 써주시는 전화번호는 제가 밑에 남기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제외, 앞차와 뒤차의 차이 다섯 가지 문자로 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한테 목쿠션 또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아톤 글로벤 하이리버진 출고 차량 많아요, 심피디님. 맞죠? 예, 네, 그냥 일반 9인승으로 그냥 뭐 돈 많이 안 드리고 출고하는 차량, 뭐 간단히 회전 시트 유튜브 바닥만 해서 출고되는 차량, 자,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으로 해서 출고되는 차량, 플러스
사이드 일체형 어닝도 사실은 나트원의 자랑입니다. 사용자 용도는 너무너무 틀려요. 이렇듯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틀리겠지만 어쨌든 나트원에서는 취향 존중 그리고 빨리 출고를 해주기 위해서 선주문 차량들 대기 시켜놓고 있습니다. 계약 주시면 두 달 정도면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고 전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번 주에 주말에 사실은 제가 황제 차박 캠핑 친구들과 가는데 멋진 영상도 담아오겠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